뭐예요? 했잖아요. 네.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에 탁 틀어야 이게 집어던져야 돼요. 세게 쳐야 돼요. 어, 킹크니까 한 방에. 진짜 알처럼 생겼네요. 어때요? 닮았어요? 아니요. 여기는 지금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이 좋고요. 예, 또 일교차가 심하고 또 땅속에 미네랄이 많아서 그래서 좋습니다. 깨끗한 흙에서 태어나서인지 병충해도 강해서요. 농약을 쓸 필요가 없답니다. 친환경인 거예요. 이 토란이요, 우리나라에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유일하게 배고픔을 달래주던 아주 귀한 구황 작물이었습니다. 네. 선배님이네요. 조선시대의 흉년과 보릿고개를 견디게 하는 아주 소중한 먹을거리였는데요. 좋은 토란을 찾는 비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이렇게 자르면 진액이 많이 나올수록 토란이 좋은 거예요. 둥글둥글한 타원형에 잘랐을 때 단면이 단단하고요. 점성이 있어야 아주 좋은 토란이래요.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을까지 굳세게 자라서인지 아라리 꽤 다부집니다. 아주 실하네요. 제가 했으니까요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나요 이게. 왜? 이것은 저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큰일 나요. 익혀서 먹어야 해요. 아 그래요? 네. 독성 있는 토란 날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흙도 먹으면 안 되니까. 뭐. 호박잎처럼 생긴 이것은요 토란의 잎인데요. 참 크죠? 호박잎처럼 크네요. 요 막대기처럼 생긴 거는요 토란의 줄기입니다. 뭐 손질하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별미 중에 별미예요. 아 이게 참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줄기, 뿌리, 잎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토란 요리를 소개합니다. 능이 버섯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토란국부터 쫄깃한 식감의 토란 줄기 볶음, 고소한 토란잎 무침까지 한상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예. 시골에서 이러다 보면 이제 술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아침 숙취. 아 숙취. 여기 귀에 있어. 그러니까 애기 막 낳고도 토란잎 문대 갖고 국기를 해주면 피도 멈추고 사람도 좋고. 맛있겠죠? 어머 맛있게 드시네요. 맛은 물론이고요 영양도 고루 갖춘 토란 요리 특별히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이렇게 싸서 그렇죠. 토란잎 무침이 위에 쫄깃한 토란 줄기를 얹고 한 입 베어물면요 어머나 토란 속에 마치 고기가 들어간 듯한 그런 식감? 토란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이거 토란국인데요. 이게 아주 그냥 맛이 정말 내수지. 쫀득쫀득하고 뭉그러져서 탁 넘어갑니다. 지질로 넘어가버려. 지질로 넘어가버려. 쑥 넘어가버려. 토란 하나에 세 가지의 맛을 느끼니 일석삼조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토란은 이름부터 참 낯설고 새로운데요. 예. 좀 더 친숙하게 즐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요리의 재발견 푸드 킹콩에게 내려진 등명.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토란 요리를 만들어라. 가을철을 맞아서요 맛과 영양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토란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석기 때문에 몸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토란의 그 떫고 아린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지금부터 이 푸드 킹콩이 좀 더 올바른 조리법으로 리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독성이 있는 토란은 꼭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손질해야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란의 독성을 없애려면 끓는 소금물에 토란을 살짝 데치거나 저렇게 식초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리는 토란과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닭고기를 활용할 텐데요. 토란과 닭고기! 네. 볶음탕 해드시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살짝만 이때 올리브오일 넣고요. 향신료도 넣어줍니다. 중불에 잘 지져줍니다. 중불에 소리 들리시죠? 소금물에 익힌 토란을 넣어 함께 볶아주는데요. 이야. 카레와 다시마 물을 넣고 푹 졸여주는데요. 오, 간단하네요. 네, 카레의 주성분은 강황 그리고 칼슘도 풍부해서요 항암효과에 좋습니다. 토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미끌미끌한 성분이 갈락탄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걸 하지만 알겠어요. 이 미끌거림 때문에 그 식감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자 먼저 토란과 찰떡궁합인 다시마 물로 밀가루를 풀고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체내 그 결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강을 갈아 함께 반죽을 만들었어요. 반죽.
뭐 망하러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오, 전문